아니, 이제 우리도 계약을 했는데, 네. 우리 직원들도 좀 이제 뽑아야 되지 않겠니? 직원이요? 저희 두 명밖에 없는데 누가 지원을 할까요? 야, 너랑 나랑 있는데, 당연히 지원하지.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네가 컴퓨터 좀, 예, 제가 컴퓨터에 집좀 좀, 치면서 적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자. 네. 일단, 우리 스펙을 먼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펙. 우리 서로 스펙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이 영상도 내가 네.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었고, 아이고, 이 한강뷰 영상 지금 땅값 제일 비싼 그렇지. 영상고,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뭐 이거. 이태원 쪽은 어떻게 보면 내가 뛰었다. 아, 이태원. 아! 프리덤.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옛날에 그내전 매제가, 엑스 매제가 니콜라스 케이지였어. 아, 그것까지 적어도 되나요? 아, 진짜로. 뭐, 지금은 이제,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하셨지만, 박효신, 휘성, 환희, 네. 다 동창이고, 김나박이 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아, 김나박이 뮤. 뮤. 새로 꼈지, 이제. 아, 뮤까지. 최근에 등록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건 소문을 좀 내야 돼, 우리가. 김나박이 뮤. 뮤. 아, 이거 발음 좋네요. 착착 붙네, 김나박이 뮤. 좋은데요? 아, 내 얘기 그만하고, 너 얘기 한번 해보자. 일단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에서 메인 댄서 아, 춤신이지. 아, 네, 춤쟁이. 춤쟁이로 활약하고 있고 또 보컬 실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이라이트 앨범 타이틀곡 그리고 뭐 다수의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엔 또 JYP 출신이었는데 박진영 대표님께서 또 인정하신 재능을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인재였다. 인재였다. 지금은 아닌데 인재였다. 좋네, 뭐 좋네. 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했어, 너? 예. 뭐 제가 또 유치원을 안 다니고요. 유치원은 좀 시시하다. 바로 그냥 초등학교로 가겠다. 난 펜을 잡겠다. 예. 어머니에게 바로 말씀드리고 이런 게 있구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했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 하나 더 있어. 어떤 거? 대표님 많으시네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가 첫 키스를 진짜 일찍 했어. 얼마나 일찍? 이거 뭐 얼마나인지. 내가 이건 적지 말고 내가 14살. 이런 그러니까 솔직한 대표님의 솔직한 모습에 직원들이 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솔직한 대표님이? 그리고 그러면서. 보통 키스 잘하는 분들이 일도 잘해. 키스 잘해? 야, 이렇게 대단한 너랑 나랑 이렇게 네네네.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저희가 어떤 회사죠? 그냥 설명을 한번 해줄게. 우리 회사는 일단, 누구든 이 회사를 들어오면, 네네. 20년 경력에, 20년 경력. 연륜 있는 뮤지션, 나, 뮤지. 뮤지. 뮤지 대표의 지도 편달을 통해서, 통해서. 글로벌 음악 산업의 블루칩으로 성장 가능하고, 블루칩 성장 가능. 그리고 13년 차, 이 중견 아티스트 이기광. 이기광의 역량을 집대성한 작품을 남겨서 케이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향후 3년간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3년간 대규모 채용이요? 아, 무조건 가능하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성장. 성장 다음은 뭐야? 상장. 그쵸, 성장 다음에 상장인데. 성장 다음에 우리 상장을 갈 거야. 너는 그리고 내가 네네. 아무튼 많이 챙겨줄 테니까. 뭘 얼마나 챙겨주시? 복지 뭐 이런 거 복지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복지 있을까요? 복지가 가장 중요하지. 복지 있지. 우리 회사에서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탑스타, 네? 뮤지와 이기광을 탑스타 무료로 한 번씩 볼 수가 있어. 아, 이기광. 하루 한 번만 가요? 두 번은 안 되고요? 아니, 아니, 두 번부터 두 번은 안돈 되고, 받나요? 두 번은 안 돼. 하루 한 번. 하루에 단한 번. 하루 한 번. 저 하이브 본사, 아, 저기요? 하이브. 또 일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하이브. 저 본사가 내려다보이는 풀 한강 뷰. 여기가 그럼 저희 사무실이에요? 아, 그럼. 여기 왜 있겠어, 우리가. 여기 뷰도 너무 좋고 넓은데, 이런 데에서 첫 시작은 이렇게. 아, 있어 봐봐. 형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기광이는 걱정 안 해도 돼. 하이브 뷰. 응, 하이브 뷰. 하이브 뷰. 그리고 정원 직원 대상 회사 주식 무려 만주를 제공을 할 거야. 만주요? 만주요? 단. 만주?
단 미국 나스닥 성공적 상장 이후.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상황에 따라서. 아,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아. 그 약속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아마 많은 그 회사 일하시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텐데. 상황에 따라서. 점심 메뉴를 못 고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 그쵸. 그거, 뭐, 그쵸. 그거를 우리가 대신 골라주는 거야. 저희가요? 응. 직원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게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요즘 분들이. 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없애주는 거지. 아... 저기 왜 웅성거려요? 아, 물어보고. 아, 메뉴. 자, 그러면 순댓국. 순댓국으로 하세요. 아, 그렇게. 어. 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시켜드리는 건 어떨까? 아, 좋은데. 네네. 우리가 함께 할 분들이 보통 이제 30대 분들이 많을 거야. 30대 분들. 근데 내가 30대를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죠? 30대에는 4년에 한번 봐도 돼. 4년에 한 번이요? 월드컵 주기로. 아, 월드컵이나 한 번씩만 올림픽 주기로. 어, 아, 그때 굉장히 뭐? 또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월드컵 주기로? 어, 응원 전에. 아. 야, 이 정도면은 경쟁률 한 1000대1은 찍지 않겠냐? 1000대1은. 어떤 직원을 뽑아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요즘은 네. 사실 연령 제한도 없고 네. 뭐 성별 이런 거 학력 안 보고 그렇죠. 전공도 봐서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어.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죠. 어, 그냥 무조건 첫 번째 열정. 열정. 어. 열정. 열정, 열정만이 거의 나는 반 이상이다. 아, 열정만 있으면 된다. 거의 어. 반 이상이다. 어. 뮤지컬 컴퍼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런 회사다. 우리가 이제 K-POP이 좀 글로벌화가 됐잖아. 그래도 외국어를 조금 할 줄 아, 아는 분들. 이건 진짜 이거 중요한 포인트. 근데 요새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국어. 3개국어? 어, 정도. 3개국어? 이거는 그러니까 열정 플러스 3개국어? 아, 이거 근데 되게 2개국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안 되는데, 2개국어. 요즘에 멘사 출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 아, 맞아요. 근데 그 멘사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을 좀 아, 찾으면 어떨까. 아, 그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열정 플러스 외국어 플러스 멘사까지만 출신. 멘사까지.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아, 근데 이 정도. 공평한. 공평하냐? 일단 대충 다 정해진 것 같으니까 네네. 채용 공고는 요즘 식으로 한번 우리도 찍어보자. 그럴까요? 이 공고 영상이 중요해. 네네. 어. 알겠습니다.